네, 이 소비자가 예상하는 앞으로 이제 1년 후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되겠는데요. 이게 최고치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달에도 3% 돌파를 네. 했고 또다시 오른 건데 오르는 게 정말 많네요. 이게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짜 이제 사고 싶어 가지고 수요가 넘쳐 가지고 오르는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이제 공급난에 의해 가지고 예. 지난주까지도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 식용유 같은 경우 이제 마트에서 뭐 인당 한 개씩밖에 저도 좀 당황했거든요 가서 보고. 그러니까요 식용유가요. 네, 그런 일들이 이제 자꾸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 물가에 대한 불안감이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사실은 좀 그 선순환이 돼서 물가가 오르는 건 굉장히 좋은 건데 예. 약간 좀 그 엇박자가 나면서 지금 물가가 상승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당국도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 사실 금리 인상에도 여러 고심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또 투자자 입장에서 저희는 또 포인트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지금 뭐 원자재도 그렇고 인플레이션 수혜주 쪽으로 좀 테마 형성이 되면서 급등하는 흐름들이 있었잖아요. 예, 예. 그럼 어느 쪽을 지금 시점에서는 또 봐야 합니까? 근데 이제 원자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예. 지금 그 러시아가 어제 기사에 보시면은 루브라가 사상 그러니까 지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보다 오히려 더 올라 있다고 하잖아요. 예. 이제 마치 러시아 디폴트가 임박한 것처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것 자체가 이미 뒤로 러시아의 가스하고 석유를 지금 누군가가 사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러시아 쪽이 막혀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유가라든지 천연가스 가격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실제 보여주는 모습하고는 좀 반대되는 어떤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고 그러면 센티적인 측면이 되게 강한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어떤 그 트리거가 좀 나타나 준다면은 예를 들어서 뭐 오늘도 그 젤렌스키인가요?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예. 그 러시아하고 휴전을 빨리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제 협상을 하자는 식으로 또 먼저 또 나선 것도 있고 한데 어떤 뭐 단기적으로 급하게 휴전이 되지는 않겠지만은 어떤 트리거만 좀 보여준다고 해도 그쪽은 사실 좀 센티적인 부분에서 무너지면서 좀 급격히 안정될 가능성도 사실은 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 수요에 의해서 오른 게 아니고 투기적인 측면이 좀 강하다는 얘기죠. 반면에 이제 그 식음료 같은 경우는 이미 곡물난에 대한 부분들은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이제 수출이 안 된다는 그쵸. 거라든지 예. 인도도 또 뭐 수출을 안 한다고 그러고 밀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어느 정도 예고가 돼 있고 또 앞으로도 당분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시면 이쪽 부분에 대한 어떤 저기 인플레는 사실은 우리들한테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사실 경제적인 측면에서 플러스 요인은 아니지만 그 부분을 좀 타고 갈 수 있는 쪽을 검토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음식료주 쪽에서 종목을 좀 골라봤습니다. 음식료 쪽이요. 음식료 쪽 하면은 사실 종목 뭐 CJ 제일제당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쪽 섹터만 보는 게 유효한 건가요? 그쪽만을 보는 게 유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요. 곡물가가 올라가는 동안에는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도 실제로 수익이 생각처럼 안 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곡물가 올라가는 것만큼 그대로 반영을 못 하거든요. 그쵸. 정부가 가만 안 두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정부 눈치를 봐가면서 올려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그 경우에 쓰는 방식이 어떤 식이냐면은 항상 그래왔지만은 용량을 줄입니다. 가격은 그대로. 용량을 줄입니다. 200g짜리를 180g으로 줄이고 한다든지 해가지고 예. 용량을 줄여서 이제 출시를 하고 그 다음번에 못 견디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곡물가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가격을 올리고 예. 이런 식으로 가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그게 플러스 효과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효과가 될 수도 있지만은 이 음식류주 같은 경우는 항상 결과값을 놓고 얘기하면은 가격이 내려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이제 늘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제 그 과자류가 좀 올드한 얘기지만 새우깡을 좀 좋아하는데 다 좋아하시죠. 새우깡 같은 경우가 가격이 떨어져 본 일이 없거든요. 거기다 심지어 이제 고급화한다 그러면서 새우깡 뭐 블랙도 나왔고요. 예, 뭐 이러면서 가격을 확 네. 올려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추세 상승을 좀 이끌게 되는데 이 음식료주 같은 경우가 이제 큰 시세가 나는 때가 어떤 때냐면 이런 때 나는 게 아니고요. 지금처럼 곡물가 올라가고 올리는 때 나는 게 아니라 곡물가가 올라가는 동안에 이제 단계 따라 올라가다가 곡물가가 확 꺾이는 시점에서 이 올려놨던 거를 같이 내리질 않기 때문에 판가는 올라가 있는데 예, 이미 올라가 예. 있는 상태에서 이제 곡물가가 떨어지면서 거기서 급격히 이제 마진이 남는 네, 마진이 남는 구조이기 예. 때문에 아 지금 음식료주 사라고 했다고 해서 바로 사놓고 다 사놓고 기다리시면 100% 지금 한동안 고생하실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게 이제 단계 좀 분할해서 매수해 놓으시면. 그 제가 지금 CJ제일제당 그 차트를 한번 봤는데요. 예. 그 월봉으로 한번 저기 보니까
CJ 제일제당 주가가 한번 세게 올라갔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2013년 이후부터 이렇게 쭉 뽑아올린 가격 인상한 때하고 비슷한 게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보면은 이제 그 여기가 2015년 이후에 또 급등을 했었던 게 있거든요. 이런 예. 때가 보면은 그 앞뒤로 해가지고 곡물 가격, 뭐 밀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 변화가 있을 때 이제 그때 좀 가격 인상했던 게 나중에 이제 발현이 되면서 이제 폭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모아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분할해서 이제 곡물주 같은 음식료주 같은 경우는 한번 매수해 보시는 것도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격을 좀 저항할 수 있는 쪽을 보자라고 네네. 한다면 이제 음식료 쪽도 있지만 뭐 금융주 쪽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금융주는 잘 안 좋아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제 또 그런 것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분명히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당장에 지금 제 경우를 봤을 때 제가 마이너스 통장 계산해 놨던 게 2.9%대에서 지금 4.2%입니다. 금리 오른 거 거의 뭐 몇 번 안 올렸는데 예. 더 올릴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은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사실 예금 이자는 크게 안 올려주면서 대출 이자를 크게 높이거든요. 또 딱 맞아떨어지는 게 정부 당국에서 대출을 규제를 한다고 하니까 뭐 대출 못하게 하려면 금리 높여야 된다라는 또 당위론까지 붙여가지고 예. 올리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실 금융기법 중에서는 제일 그 뭐라고 그러죠? 낮은 수죠. 예. 이자 비싸게 받아먹고 그다음에 이제 예금은 싸게 해주고 이거는 사실은 그게 우리나라가 좀 선진화된 금융기법을 가진 국가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좀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금융주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뭐 예대마진 이런 거 그다음에 금리차를 금리 인상에 따라서 이제 그동안 좀 고금리로 상품을 팔았던 저기 생보사 같은데 예. 이런 데는 분명히 또 플러스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따라서 뭐 차익을 한번 노리고 들어가 보시는 건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너무 쫓아가시지는 않으셨으면 하는 게. 예. 그렇군요. 제 주변에도 이제 체감이 되는 게 이제 전세자금 대출 받은 이제 부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금리가 정말 인상이 됐더라고요. 변동금리, 고정금리 네네. 이제 다 있으니까요. 거의 두 배로 뛴 경우도 있다라고 하니까 고스란히 이제 그 몫이 서민들에게 가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어떤 가격 저항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금융주보다는 그럼 음식료 쪽을 더 좀 보는 게 좋다, 안정적이다 이렇게 네, 안정적일 거군요. 수 있다. 지금 당장에 다 사놓고 기다리시면 조금 계속해서 국물가가 더 올라간다면 힘들어질 수는 있지만 그걸 이제 분할해서 기간 분할을 하셔가지고 좀 예. 사놓으시면 이게 이제 전쟁이 뭐 무한정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도 뭐 푸틴 대통령이 갑자기 돌발적으로 어떤 예. 유고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전쟁도 좀 장기화되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갑자기 완화가 된다든지 이래버리면은 또 이제 곡물가가 이제 하락하기 시작하고 좀 안정을 찾는 어떤 시점부터는 좀 음식료 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아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제가 CJ 제일제당을 본 거는 요즘 K푸드가 굉장히 성행하잖아요. 그렇죠. 예. 비비고 만두 뭐 엄청 이슈죠. 네네. 그리고 뭐 요즘 유튜브 들어가서 보면은 뭐 K푸드에 대한 뭐 애정을 여기저기서 막 표명하는 그 외국 유튜버들이 올린 예. 것들도 많은데 실제로 보면은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이제 운이 좋았던 것도 있고 능력이었을 수도 있지만은 그 시완즈라고 하는 냉동피자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사실 인수해서 한 첫 해, 두 번째까지는 애를 먹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외출이 안 되고 외식이 안 되니까요. 냉동피자가 폭발을 해가지고 그 크게 안 팔리던 회사가 갑자기 흑자가 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나서 또 좋았던 게 뭐냐면은 밖에 나가서 영화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안 되니까 예. 그때 이제 넷플릭스 같은 이런 쪽이 이제 흥행을 하면서 K-드라마, K-영화 이런 것들이 이제 K-무비 같은 게 이제 또 폭발을 하고 하니까 거기서 뭐 너구리하고 고기하고 뭐죠 소고기하고 같이 먹었던 그 영화 그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그거요. 그죠? 저도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그 영화. 봉준호 감독. 네, 맞습니다. 네네. 네. 그것도 대박이 났었잖아요. 그러면서 또 라면이 또 폭발을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그 대기업체들은 상당히 코로나의 덕을 좀 상당히 많이 본 측면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오히려 남들은 다 꺾인 상황에서도 그 미국 쪽에서 폭발하면서 실적이 좋아져 버리고 예. 지금 같은 경우도 사실은 곡물가 그렇게 올라가는데 이 회사가 그 라이신이라고 하는 사료
저 관련된 걸 하고 있는데 그쪽이 또 엄청나게 올라 버리는 바람에 또 이익이 크게 늘어났거든요. 예. 그래서 이익도 괜찮고 그다음에 회사에서 2분기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두 자리 숫자 성장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럼 실적도 나쁘지 않게 나올 것 같고요. 예. 그런데다가 또 제가 죄송합니다. 그 제가 그 뭐죠? 일회용 그 밥 같은 거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즉석밥. 구매를 즉석밥이나 이런 것들 구매를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것들도 단가 만만치 않게 지금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가격 많이 올랐습니다. 네. 네, 즉석밥도. 그러면 이제 그것들도 사실은 이제 쌀값도 전체적으로 국물가 하락되면 예. 그게 같이 내려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시장 지위도 가지고 있고 또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더더군다나 요즘 같이 국물가가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꺾이지 않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하락할 때마다 분할해서 사놓으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판가 전가력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네네. 보시는 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어쨌든 실적 부분도 나쁘지 않게 좀 나오고 있는 부분도 좀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아까 그 영어 기생충이었네요. 아 네네. 예. 왜 그 생각이 났어요. 그러게요. CJ제일제당을 최선호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오늘장은 한 1%대 낙폭을 좀 기록 중입니다. 39만 6천 원의 흐름인데 사실 실적이 뭐 부합하는 실적이 나왔음에도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는 못하는 흐름들이긴 했어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분할 매수로 본다면 목표가는 어떻게 볼까요? 아, 최근에 보시면은 CJ제일제당도 물론 고점 대비해서는 빠지기는 했는데요. 예. 최근에 주가 흔들리는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견조했었습니다. 예. 일봉으로 한번 확인해 지금 월봉을 띄워놨는데 일봉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한 3월부터 좀 우상향하는 기조가 나타나긴 했죠. 예. 다른 시장 상황하고 조금 다른 흐름을 좀 보여줬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그 가격 전가 능력 그다음에 시장 점유율, 그다음에 이제 마켓 사이즈가 글로벌화되면서 굉장히 커져버렸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뭐 제1당 같은 경우는 인내력을 가지고 보실 수 있는 분이라면 빠질 때마다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싸게 예. 사면 더 좋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39만 6천 원 그리고 목표가는 한 50만 원 선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장에서는 외국인들도 매수에 좀 유입이 되고 있네요.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CJ 제일제당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